자, 8번 문제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설명 문제죠. 지중선을 장단점을 가공선에 비해서 각각 4가지씩 적으시오. 자, 지중선은 땅 밑에다가 케이블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가공선은 철탑을 세워서 거기다 전선을 갖다 매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연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그죠? 하나하나 생각하면 되죠. 지금 각각 네 가지씩 적으라고 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 자,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전선을 갖다 땅 밑에다 숨겼단 말이야. 지중 케이블로. 그러면 바깥의 날씨가 어떤 날씨라고 상관없죠. 즉, 첫 번째 장점이 외부의, 그죠? 이런 전기회로 외부의 기후 영향. 여기서 말한 기후 영향은 대표적인 게 전기 설비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뇌, 뭐 직경뇌 같은 거, 벼락, 그죠? 아니면 궂은 날씨에 비바람 같은 것들, 비바람 등의 외부 영향에 기후의 영향이 없다. 땅 밑에 숨어 들어갔으니까, 그죠?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가공선로는 우리가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철탑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케이블은요. 케이블은 막열 가닥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다수의 여러 가닥의 회선을 같은 경과지라는 것은 케이블이 지나가는 길, 그죠? 케이블 포설 그 구간, 경과지 루트에 설치가 가능하다. 여러 가닥을 갖다 한꺼번에 포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지하에 매설되어. 케이블을 갖다 지하에 매설되므로, 지하에 매설되어, 그만큼 설비,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 즉,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같은 경우, 아니면 특별하게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곳에는 가공선 가면은 그 쫓아가 보면 어디 위치인지 알수 있잖아. 노출돼 버리잖아. 근데 땅 밑에 숨어 들어가면 보안 시설이 가능하더라 이거지. 보안이 유지되더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고장이 적고 땅 밑에 숨어 들어갔으니까 고장이 거의 없고 고장이 적고 통신선에 대한 전력선 주변에 통신선 유도 장애 많이 끼죠. 통신선 유도 장애가 그만큼 적다. 유도장애 일으키지 않는다. 자, 이게 대표적인 지중선의 장점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는 단점도 적으랬어. 단점도. 단점도 네개 적어줘야 돼. 자, 단점이군요. 자, 장점에서 고장이 적다고 그랬지만 고장이 적다는 게 고장이 잘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고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지중 케이블은 고장이 생기면요. 가공선은 고장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고장점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중 케이블은 땅 밑에 아예 매설해버렸으니까 어디서 고장났는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장 복구가 곤란하다. 이 정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단점이 가공선에 비해 송전 용량이 적다. 자, 왜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에 비해서 송전이 적으냐? 가공선은 공중에 이렇게 매달았잖아. 그러니까 외부가 이제 공기계잖아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잖아. 전류 흘려주면. 근데 열이 빨리 방산하거든요. 빨리 식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중 케이블은 땅 밑에 묻어버렸잖아. 그럼 열이 발생하면 열이 갇혀버리는 거지. 빨리 냉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냉각 때문에 송전용량이 적은 편이다.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보다 송전이 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수용가가, 신규 수용가에 대해서 전력 공급하는 탄력성이 적어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공선은 이렇게 전선을 갖다가 그 대지 위에다가 이렇게 철탑에다 설치해놨잖아요. 새로운 어떤 마을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따다 쓰면 될거 아니야. 그죠?
부화 증설하기 쉽거든요. 이제 지중 캐면 땅에 묻어버렸잖아. 새로운 마을이 생기면 땅을 갖다가 파헤쳐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따다 써야 되거든요.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지. 자,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은 뭐니 뭐니 해도 건설비가 철탑 세워서 전선 설치하는 것보다는 땅을 갖다 다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비싼 케이블 갖다 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메꿔야 돼. 예, 건설비가 상당히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중 케이블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공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중선은 도심지. 그죠? 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철탑 막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가 그렇게 높지 많지 않은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선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장점 네 가지, 단점 네 가지는 막 기본적인 거고. 자, 10번 문제. 변압기 모선 방식. 자, 모선이라는 게 뭐예요? 모선이에요. 변전소에 이제 모선이 있거든요. 모선은 뭐냐면 선이야, 선. 모선이라서 별건 아니에요. 이게 굵은, 비교적 일반 전선보다 좀 튼튼하게 만든 전선이야. 얘가 모선이야. 그럼 모선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이 선로가 쭉 올 거 아니야?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공통 연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도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가지 전선을 갖다가 같이 한 대 공통을 묶어버리는 선이 바로 모선이라는 거야, 모선. 그러면, 자, 근데 문제는 모선의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모선 방식.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단모선 방식. 단모선 방식은 뭐라고? 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란 뜻 아니야? 이게 단모선 방식이지. 그러니까 단모선 방식은 모선을 하나만 설치했으니까 공사비가 제일 싸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모선에서 문제가 되면 전력 공급 중단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변전선은 단모선이 아니고 복모선식으로 해요. 복모선. 그럼 복모선은 뭐겠어요? 복이란 게 무슨 뜻이야? 복이란 게 이란 뜻이거든요. 즉 모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선이 두 개가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넘버원 모선이고 얘가 넘버투 모선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복모선이라는 거지. 그럼 한쪽에 모선이 문제가 돼도 이쪽으로 해서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모선이 단모선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는 좋아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선 방식이 뭐냐면 환상모선이라는 것도 있어. 환상모선. 자, 환상모선은 뭐죠? 환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폐유를 둘러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즉, 모선을 구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굵은 도체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루프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환상모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다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기를. 이게 환상모선이 되는 거예요. 즉, 모선 방식 세 가지. 단모선, 그 다음에 복모선, 그 다음에 환상모선.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그냥 상당히 단순하게 낸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